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마찬가지로 처음에 예수님을 불신했지만, 그러니까 유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불신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94페이지에 보시면 이 야고보서가 왜 지어졌는지 그리고 목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받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 밖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었다. 경건치 못한 부자들의 횡포와 학대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일부 성도들의 신앙은 형식에 치우쳤으며 사랑이 식어져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말과 행동이 거칠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어 갔다. 이 때문에 야고보는 이들을 격려하고 잘못된 신앙 자세를 시정하며 또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바른 인식을 교훈하기 위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 이게 대강의 설명입니다. 그 말씀대로 1절에 보시면 이 야고보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야고보의 소속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소속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떻고 우리의 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당신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큰 복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처음에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셨고 그 다음에 열두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예수님 한 분에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것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어머니 한 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한국의 각 지방에 흩어져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전파된 겁니다. 나 홀로 믿는데 외롭고 험난한데 그 외롭고 험난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 혼자라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계 여러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해지고 그 믿음이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세계적으로 또 쓰임받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방해에도 어떤 핍박에도 가로막힘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마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입술로 그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소명, 나의 방향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2절에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 물질, 돈, 질병, 인간관계, 나이 이기심, 교만 이런 것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말의 시험도 있습니다. 피곤하다, 살기 어렵다, 힘들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 말을 하면 계속 피곤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계속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말의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놓고 있는데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나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입술로 변하면 그 말의 시험도 멈추게 됩니다. 감사하는 일로 채워지고 감사하는 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읽을 때 뭐라 그러냐면 겪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올말고사도 기쁘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시험을 치르러 들어갈 때 우리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면 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들어갑니다. 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돼 있으면 시험이 와도 그래 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기겠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면 저걸 이길 수 있으니까. 아, 이 말씀은 평소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있으면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더 낮추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하고 4절처럼 이를 참고 견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시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갈 때 아까 처음에 묵상 말씀으로 드린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이 더 생기고 또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손길이십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도 저 자신도 이게 평생 프로젝트예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평생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고 또 평생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인내심을 키우고 아 내가 더 성숙해야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평생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고 모난 성격이 모난 인격이 성숙해지고 오로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볼 때까지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고 함께 이기십시다. 5절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기 5절 말씀이 개역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지혜는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지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만이 이 시험을 이기겠다라는 깨달음,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세상 삶에서 그런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하면 나머지 주변의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혜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시험에도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지혜, 인내하고 참는 지혜, 우리 힘으로 되기 힘듭니다. 깨달음은 있는데 몸으로 행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참는 지혜와 능력도 능히 주십니다. 기도로 구하면 기도로 시련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밀한 위로와 또 지혜를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는 지혜는 주신다고 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믿음 갖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죠. 믿고 구해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 구할 때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읽은 2, 3, 4, 5, 6절을 계속 읊조리면 오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믿고 구해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떤 모양이로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필코 응답해 주시는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서서 오늘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믿고 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마음입니다. 7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을 수 없고요. 같이 있게 되면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과 우리 자신의 한계, 9절 말씀부터 끝까지의 말씀처럼 물질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끝까지 잘 참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돈으로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아이들이 의지가 없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게임만 하고 싶고 TV 앞에만 있고 싶게 하는 그런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 의식을 주세요. 하나님 한순간에 게임과 TV가 싫어지게 하시고 유익한 것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떤 시험이 와도 기쁘게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믿음으로 굳게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저와 함께 하시사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우리 새벽 성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